남해안에서 바지락을 캐던 어선이 전복돼 작업 중이던 어민 3명이 숨졌습니다. 해경은 그물을 끌어올리다 모래 무게를 못 이겨 배가 뒤집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바다 한가운데 소형 어선 한 척이 바닥을 드러내고 뒤집혀 있습니다. 과천 연구소! 과천! 이리 오세요 빨리! 천박천박으로! 과천 구조대! 이쪽으로 와주세요! 해경 구조대원들이 급히 바다로 뛰어듭니다. 곧이어 수중수색을 통해 배 안에 갇혀있던 선원을 구조해 나옵니다. 오늘 오전 경남 남해군 부윤리 앞바다에서 4.9톤급 연안 어선이 전복됐습니다. 사고 어선에는 선장과 작업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뒤집어진 배 안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구조된 작업자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 저희 구조대원 2명이 들어가서 보니까 선수 갑판 쪽에 세 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계셔서 바로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을 했습니다. 바다에 빠진 선장과 작업자 2명 등 3명은 주변 어선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. 당시 사고 어선은 바지락 채취를 위해 바다 속에 있던 그물을 배로 끌어올리는 작업 중이었습니다. 한쪽에 이제 터지는데 무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내려 잡아서 쉬는데 또 꺾어 입을 때 좀 더 이렇게 쫄면 깔아줄 수 있는 무서운 무력으로. 해경은 어선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그물을 끌어올리다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배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생존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.